올해는 엄마 상갓집에 가지 마세요. 응? 엄마 상갓집에 가면 몸이 아파. 지금도 몸 아픈데. 지금 아파요. 지금도 아파 죽겠어. 죽을 막, 죽을 막고 힘들어. 아이고. 병원 가도 변명이 없어. 허리 됐어, 그래. MRI까지 찍었어, 그저께, 엊그저께. 허리 아픈 것 뿐이요. 근데 허리 아프다고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금방 피곤해, 금방 피곤해, 계속 피곤해. 엄마 상문이 탔는데. 응? 상문이 탔다고. 초상집은 안 갔는데. 아버지 낙골당은 갔어요. 창문이 그 탔어요. 묘를 파갖고 옮겼어. 이렇게 단지에 담아서. 화장해서. 추석 세고 3일 있다가. 걔가 그때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 아프잖아. 그 조상바람, 산바람 부른 거잖아, 지금. 그래서 아프잖아. 나는 허리가 디스크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아니에요. 엄마는 산바람이 불어서 묘 이장에서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추석 그러니까 세고 3일 있다가, 3, 4일 있다 했어요. 근데 어려서 그거 보셨어? 아버지, 안 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12년 돼가지고 묘를 파갖고 이장을 했는데, 그, 단지에다가 화장시켜갖고, 뼈를 주워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갖고, 주워서 화장시키고, 시켜서. 그거 왜 봤어? 시키고, 단지 있죠, 단지. 그 단지를 내가 들고, 화장터에 가, 저 낙골, 이렇게 보관하는데, 보관했어요. 내가 들고 와서. 근데 들고, 났는데 피곤해갖고 어심스레가 오더라고. 그래갖고 계속 아프더라고. 그랬더니 허리까지 이제 아파보고 엉덩이까지 한쪽 다리까지 아파서 MRI 찍으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좀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화장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 아버지 화장시키고 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지금 왔어요. 사실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서 그래. 그 바람 저 재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잘못하면 죽어. 그것은 보지. 안 봤지, 이제. 안 보고 그냥 했잖아. 아, 보고 했어. 오빠가 날짜랑 다 보고. 좋은 날이래, 그날이. 근데 왜 아들이 안 듣고 엄마가 들었어, 여자가? 무슨 여자가 들었어요? 아니, 그, 오빠가 봤다며요. 아, 오빠가 저기, 절에 가서 보고 그 날짜가 좋다. 그날 화장시키고. 엄마 무슨 띠야? 개띠, 58년. 58년 개띠야? 9월 3일 음력으로. 새벽 4시 반 동틀 때 태어났다. 신은 없어도 돼요. 엄마 생일이 며칠이라고요? 9월 초사흘. 9월 초사흘. 14일? 아니 그냥 3일. 그냥 3일? 네, 9월 3일 음력으로. 성이 뭐예요? 박이요, 미랑박 씨. 박경순. 엄마 운이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텐데. 맞겠다. 하여튼 그 뇌를 파갖고 뼈를 해서 그 화장시켜서 낙골당에 보관할 때 내가 이제 함을 아버지 그 들어갖고 낙골당에다 보관하고 물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 바람에 엄마가 이렇게 아파. 그러고 나서 어짐서태가 나더라고. 방광염.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진짜 찍으니까 4번 5번 이렇게 눌려있어요. 왜 디스크로 아프다는데 병원에서. 근데 그렇게 심한 디스크는 아니야. 근데 이 정도로 아플 디스크는 아니라고. 쉽게 얘기면 산소 탈이라고 엄마. 산소 탈이라 이렇게 아픈 거라고. 그거는 바람을 재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바람을 재우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냥 뿌려주시지 왜 딱골당으로 모셔 저기 했어 하셨어? 보관해놨어. 보관하셨어 왜? 네, 안 좋아요? 계속 엄마 지금 아프잖아. 엄마 계속 아프다가 앓고 누워 그러다가 그 바람을 엄마 집 다 몰아쳤는데 엄마가 이렇게 안 왔다며. 엄마가 하여튼 그 저기를 안 왔잖아. 안 왔어요. 엄마가 지금 아프잖아. 그 바람이 엄마 집 불었다고. 산소 이장 바람이 엄마 집 몸을 친 거라고. 올해 엄마가 주울해 죽었는데 더구나 이장까지 했으니 더 힘들지. 더 아프지. 안 갔길래 그랬다. 괜히 갔다. 그러니까 본 왜 갔냐 그랬잖아 내가. 오라고 오빠가 땡자한테 다 먹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뭘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하냐고. 풀어야지. 이거는 풀어야지만 엄마가 살아. 어쩔 수 없어. 지금 딱 보이잖아, 지금 이상한 게. 성문 이상한 게 딱 보이니까 내가 말씀드린 거야. 그게 딱 나오잖아. 엄마는 딴 거 볼 거 없어. 그것만 딱 적으면 돼. 그럼 몸이 안 아파. 집안도 조용하고. 아파서 오신 거잖아. 그렇죠. 일단은 아파서 오고 또 저 바람 재우셔야 돼. 그 아파트 집이 팔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 어디 사시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병점. 병천이요? 아니 병점 화성시 병점. 병점 동탄 해야지. 옆에. 동탄? 동탄 알죠? 동탄 옆에 옆마을. 올해 80 굳이 팔아야 돼? 아니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내릴까봐 지금 올랐을 때 팔을까 임자 있으면. 지금 얼마 나가는데? 지금 옛날 2억대였는데 지금 4억대예요. 근데 지금 못 팔으면 또 내릴까봐 그게 걱정돼서 물어보려. 그건 그래. 이빨이 올랐을 때 파신 게 나아. 임자만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때? 잘 맞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엄마 바쁜데? 바쁘긴 엄청 바쁘지. 괜찮아. 하는 일이. 몸만 안 아프면 날아갈 것 같아. 맞아요. 몸이 이렇게 아파서. 그쵸. 엄마 손에는 돈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다 좋아. 돈복은 있으니까. 어때까지 엄마 복으로 먹고 살았어. 엄마가 이래저래 움직이니까 다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장사해고 뭐 움직여. 밖에 나가서 벌어왔어. 신랑은 안 벌어. 엄마는 아저씨가 벌어준 것 같고 못 먹고 살아. 아니 안 벌어다죠. 못 먹고 산다고. 그냥 서방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와. 엄마가 여장부야 여장부. 근데 이렇게 몸이 아파.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온 거야. 디스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아플까 싶어서. 디스크라고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나는 엄마보다 디스크가 더 심해. 근데도 뭐 멀쩡한데 뭘. 근데 엄마 그 저거 화장 아버지 화장을 잘못하셨어.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건 바람 그냥 놔두셔야 되죠. 땅속에. 그죠? 왜 하셨어? 응? 왜 하셨냐고. 오빠가 재수 안 지내려고. 그 오빠 욕심이지. 얼케 언니가 막 쏘삭대갖고 그 저기 낙골당에다 맡겨보면 낙골당에서 해준다며. 돈만 주면 간단하게 재산을. 집에서 모이기 싫으니까. 13년을 계속 내가 가서 손수 차례대로 했거든. 이제 집을 안 모이고 이제 낙골당에 모이니까 다음 달에 재산돼. 에이구. 얼케가 좀 그렇다. 욕 나온다. 힘들다고. 뭐 아버지 한 분 모시는데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그걸 쏘삭거려갖고 그러니까. 화장하고 지랄이요. 그렇게 이거. 된 거예요. 오빠한테 쏘삭거려갖고. 날짜 절에서. 지가 하기 싫거든. 좋은 날 봤다던데. 절에서 날짜를. 오빠만 날. 좋은 일이지. 본인은 안 좋잖아. 올해 보살님은 화장한 거 뭐 초장집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삼원짜리 끼고 산바람 들어와서 본인이 뭐 좋은 게 있어. 응? 보살님이 안 좋잖아. 엄마가. 그게 몸이 이렇게 아파버리잖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잘 풀리니까 몸이 안 아프게 저기 하셔. 그것만 챙기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뭐 구태해야지 뭐 어떻게 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 돈이 없는데. 뭘 돈이 없어. 없어. 나 진짜 없어요. 왜 또. 그럼 죽든가. 이렇게 얼마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아프다 죽든가. 뭐 많이 안 들어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걸 생각해보세요. 네, 몸 아픈 것보다 낫지? 그렇죠. 그리고 그 56세 말띠거든요. 남자가. 네. 근데 음력으로 12월 9일이에요. 생일이. 왜? 그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인데 좀 좋아해요. 그 사람 세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맨날 전화하고 그러는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56세 말띠. 네. 생일이 며칠이요? 음력으로 12월 9일. 12월 9일? 예. 네. 성은요? 조. 아이고, 개띠하고 말띠하고 그러니까 좋지. 아, 잘 맞아요? 응, 맡기는 궁합은 잘 맞네. 그래.
형이 좋아해. 맨날 전화해. 신랑이 이렇게 돈 안 벌어오니까 무능력이니까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도와 죽었어요? 이 사람은 팔랑남북군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동서남으로 재주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아주 재주가 아주 좋은데요. 네. 머리가 좋대. A빙인데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아주 나가서 아주 엄청 저게 아주 다 돈도 잘 벌고 사람도 좋고 그런다 그러는데 재주꾼이라고. 부살님 많이 도와주겠네. 도와 노골쪽이지. 아 그래요? 응. 좋아 보였어. 만나볼까요? 그럼 만나고 안 만나는 건 부살님 엄마가 알아서 사셔. 나는 만나라는 소리 못해. 그렇지. 뭐 신랑 있는데 뭐 만나라고. 아, 나는 또 아, 신랑도 우리는 남는같이 살잖아.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생활해야지. 10년도 또. 넘어서 각방 쓰는 10년도 그런데 그거는 나를 새기는 거는 궁합은 괜찮아. 궁합은 맞을 수는 있어. 근데 새기는 건 알아서 하세요 엄마가. 그렇지. 잘 맞아요? 궁합은? 맞아. 근데 승질이 또 한 가지 지랄 같아. 누가요? 이 남자. 아 그래요? 보기에는 순해 보이는데. 아니요. A빙이래. 근데 지랄 같아. 그만큼 승질이 있으니까 돈도 버는 거지. 그렇죠. 돈도 버는 거지. 예, 내가 손해는 안 보겠죠? 손해는 안 봐. 이 사람은 내가 좋으면 쏟아부는 사람이니까. 더구나 12월 9일생이잖아. 그죠? 이 사람은 여자 정이 무지하게 그리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이 그리우니까 맨날 바깥에서 일이 나한테 맨날 전화 일하다가 막 자기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일 안 하면 불안해. 예. 일거리를 만들어서 막 움직이다 그 외로움을 다소 일로야. 일로 일로 맞아. 풀어. 일로 막 일로 풀어. 그래서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은 일로 풀기 때문에 돈도 또 소득이 돼. 아 이것도 좋아. 말도 잘해. 재밌게. 이것도 좋고 막 나가서도 막 너도 좋다 나도 좋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다고 프로 이기고 막 걷어들 땐 걷어들이거든. 그러니까 수단이 좋거든. 맞다. 진짜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걸 하는 거야. 돈을 잘 버는 거야. 근데 엄마가 만나서 손해 볼 거는 없어. 그건 알아서 하셔. 네 알았어. 어차피 신랑은 신랑 취급도 안 하면서 뭘. 키는 이만해. 신랑 키 크고 잘생겼지. 근데 그럼 그런 거에 엄마를 힘들게 참, 하는데 내가 안 벌면 못 써. 너는 너, 나는 난데. 그래. 근데 이거는 아주, 예? 대차인데. 이혼을 안 해줘. 옛날부터 이혼을 자기도 안 해줘. 안 해주지! 이혼하면 자기, 당신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붙어갖고, 따로 살아도 그냥 살아. 안 나가라. 자기 천치에, 대주는 자기 이 기억의 천치에 이혼이나 사절이라는 건 없어. 내가 늙음하게 외롭게 왜 저가냐고, 그렇게. 걔도 껍데기라도 그냥, 빈 껍데기라도 세워놓는 게 원칙이야, 그 사람은. 저도 그 사람 이혼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놔둬요? 신랑?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갖고 해보려고 했어, 성질 나갖고. 하도 좋대. 안 해줘. 이혼 안 해줘. 사라캐니 뭐니, 회장 나갖고 막, 여자들 데리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속세기니까. 그 대신 뭐 여자가 김치 담아서 보내고 막 그러대. 근데 또 그냥, 받아먹고. 재미를 그냥. 너는 너를 대로 죽여라. 나는 나대로 죽이라. 그냥 내두셔.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엄마가 손에 잡으려면 더 도망가. 아저씨는.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엄마 보면 그냥 재미 봐. 각자 봐. 그냥 어차피 뭐 각자잖아. 근데 뭐 새삼스럽게 뭘 그려. 어차피 그렇게 산 지 10년 됐구만 뭘. 10년이 뭐야? 넘었구만. 아니 내가 이제 걔들아 나이가 설사 뭐 이제 65가 다 돼가는데 돈 좀 벌었어요. 지금 하는 일 괜찮아요? 저거 맞아요? 지금 엄마 하는 일? 괜찮아요? 내년에 엄마 대운 들어와. 내년부터 풀려. 올해는 이렇게 힘들어도 내년에는 일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엄마 몸만 안 아프면 돼. 엄마가 몸 아파, 몸이 안 아파서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해야지만 엄마가 돈이 들어와. 지금 아파서 이렇게 꼬물이고 있으면 돈 안 들어와. 그러니까 몸만 안 아프면 돼.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돼요. 엄마 그게 저기가 산소 그 있죠. 그 바람이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화장을 잘못했으니까. 예장바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앉아있기도 힘들어. 저한테 식구음땀이 나고. 그 바람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인사 산소바람. 아버지 화장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분하고는 만나셔도 괜찮아. 예. 괜찮으니까. 도와주겠죠. 참 좋더라고. 전화해보니까 궁합은 맞으니까 쏙궁합도 맞을 것 같아요. 쏙궁합 맞으면 오래 못 간다더라고 세계도. 뭘 오래 못 가. 오래 가지 누가. 그래 또 아 쏙궁합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오래 못 간대. 금방 한 번에 해. 잘 맞아, 아이고. 아, 그래요? 응. 그런 것도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간져서 보잘 노릇하지, 무당 노릇하지, 어떻게 무당을 해? 진짜 신기해. 응. 신기해 죽겠어. 그 큰아들 지금 직업군인 끝까지 할 것 같아요. 공수부대에 말뚝박았는데. 몇 살이에요? 큰아들, 아들만 둘이거든요. 큰아들이요. 저기 잔나비띠, 저기 음력으로 하면은 잔나비띠고 양력으로 하면 양띠. 마흔 저기. 42살. 예. 아이고 어차피 군대 가서 말도 직업군이 해야 돼. 어차피 뭘 잘하겠구만. 뭘 그래. 마누라는 괜찮아요? 지금 어린이집 선생이고. 아, 잘 만났어. 국제 아리아셉 아들 하나인데 손자가 열, 이제 서울서면 18인데 체육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기숙사에 있는데. 아이고. 권투를 한다고 난리 띄었는데 법석을 했는데 어때요? 체육고등학교 한다고 해서 지가 보냈는데. 근데 권투를 한다고요? 응. 해필은 뭐. 해필은 왜 권투야? 시합도 나갔어. 10월 달에. 중간에 뭐 하다가 다른 거 바꾸겠어요? 아, 그러겠어요? 체력이 안 따라주면 그러겠지. 엄청 지금은 잘해. 잘해. 지금은 잘하는데 어찌나 무슨. 나는 운동 끝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체육 선생이라도. 체육대학교 가갖고. 지금 체육 고등학교 기숙사 있거든요. 대전에. 이 얘기가 끝까지 저기를 안 하고 선생 쪽으로는 가요. 선생 쪽으로는, 예, 선생 쪽으로는 가는데 권투는 중간에서 포기해야 돼요. 중간에서 이 얘기 다쳐요. 권투? 네. 계속 가면 안 돼요. 선생은 선생 쪽으로 좀 위드를 해주세요. 체육 선생. 네. 지금 이러고 있어 맨날. 잘하죠. 손 봐봐요. 손. 키도 1m 80이고 등치도 좋고. 근데 지가 간다기 갖고 그렇게 한 거거든. 뜨셔. 중간에 지가 선생 쪽으로 바꾸니까. 아들내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끝까지 해갔어요. 직업군. 네. 직업군이 직업군인을 해갖고 막. 근데 조금 올해 조금 구서는 탄다. 누구 우리 아들 때문에? 예. 아들이 좀 구설을 좀 탄다고. 내년에는 괜찮아. 며느리도 괜찮죠? 내년에 무슨 띠라고요? 어린이집 선생 한 살 더 많아. 양띠? 양, 아니 말띠. 말띠 괜찮아요? 두 살인가 더 많아. 아이고 잘 만났네 뭘 그래. 예뻐. 여성스러워. 잘 만났네 뭘. 두 살인가 한 살 많은데 하여튼 말띠요. 7월 저기 6일생 음력으로. 저기 며느리가? 예. 아이고 아들님과 저기 뭐 며느리가 더 좋아하네 아들을. 그런다더라고. 지가 저하고 우리 집 살았어. 군대가 없는데도. 내가 다른 데로 여울까봐. 우리 집 직장 다녔어. 아이고 며느리 걱정하지 마셔. 아들 걱정하지 마셔. 엄마나 걱정하셔. 둘째 아들이 지금 놀고 있어서 걱정이야. 근데 회사가 망해갖고 그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고 쉬고 있는데 그거 달달이 나라에서 고용보험 타먹고 놀고 있는데 직장이 현대나 되었나. 내년에. 내년에 되겠어? 아 지금 놀고 있으면 답답해. 내년에 아 답답하지 마셔. 내년에 우연찮게 저기 내년에 41살 예 해요. 41살 누구 연결해서 인연법 있어서 직장 나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음력으로 9월 22일생 3월달이나 돼야 돼. 하 그럼 그때까지 놀아. 고용보험 타먹고 있어. 엄마 걱정 마. 야 남자가 집에 있으면 여자가 합병나 마누라가 네 마누라는 또 직장 잘 다니거든. 착실하게 경리로. 마누라 괜찮은가 봐봐요. 동갑이요. 동갑이요? 응. 생일은요? 크리스마스 전날인가 기억. 24일 날? 전날. 그러니까 24일? 응. 23일? 민희가. 아이고 잘 만났어. 둘이. 응. 동갑이요. 응. 아이고 마누라가 뭘 그래도 저기 하고 뭐 이뻐하고 저거 하고만 뭐 그래. 따로는 투닥투닥 싸워도 그냥 하룻밤이면 풀어줘. 둘째 아들. 우리 아들 애교가 많아. 아빠면 풀어진다니까? 마누라 비율을 잘 맞추는데 뭘 그래. 응, 맞아. 자기야, 자기야. 잘 맞춰, 아주. 근데 며느리 말이 한마디가 없어. 아이고, 신랑이 얼마나 애교를 떠는데 거기에 그냥 사살 녹는데 뭘 말이 없어. 이뻐하는 거 막. 근데 지가 벌어서 하니까 지금 요새. 괜찮어. 착실해, 며느리가. 아들들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걱정이나 하셔. 아, 그러니까 괜찮죠, 아들들? 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 손녀딸 하나. 초등 10살. 그 작은 아들 딸. 손녀딸 10살. 용띠? 하여튼 10살에 3학년 초등학교. 용띠예요? 이 얘기 많이 빌어줘야 돼요. 이 얘기 12월 달 다음 달에 다칠 수가 있어. 조심하세요. 12월 1일. 1월 달 12월 달에 좀 조심하시키셔. 다리 다칠 수가 있어. 계단에서. 그것만 조심시키면 괜찮아.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
아이고 아들들은 뭐 똥똥대고 잘 사는 것만 뭐 걱정이요. 생긴 것도 좋아, 등치도 잘 생겼어. 생긴 것도 잘 생겼구만. 엄마 닮아서 생긴 대로 다 잘 생겼네. 괜찮아. 엄마나 걱정하셔. 내가 봤을 때는 아들도 걱정할 게 없어. 엄마만 걱정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 사람 만나도 괜찮겠죠? 말띠, 조씨. 나쁜 사람은 아니죠? 네. 나 뭐 사기치고 나 그 월급 모을 사람은 아니죠? 나 돈 벌게 해준다고 막 그랬었더라고. 돈만 투자하지 마셔. 아니 투자해래. 넌 사래. 거기 자기 넌 사는 데다 옆에다. 그럼 올려갖고 팔아준다고. 땅 투기하고 돈을 많이 벌었대 자기가. 전라도에다. 땅을 2, 3년 갖고 있다 올려서 팔고 팔고. 계속. 엄마는 땅을 사면 엄마는 안 돼. 건물을 사야지. 아 건물을 사야지. 엄마는 땅 사면 순맥해 죽어. 자금이 안 돌아서. 엄마는 건물 사야 돼. 건물 사도 금방 요새는 못 팔잖아 또. 아니 월세 받는 걸로 사셔. 그래갖고 살아. 이거 아파트 팔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아파트 팔면 되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임자 팔아서 나와서. 아파트 팔아서 건물을 사셔. 임자를 조금 받아서. 그럼 월세 나오는 거. 엄마 지금 계획이 그거거든.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거. 그러면 괜찮아. 엄마 생각대로 하셔. 너미 이거 해라고 할 때 하지 마세요. 땅 사래. 손해봐. 아니야 손해봐. 그러니까 건물을 사셔. 건물에서 월세를 차라리 받아서 금전을 회전을 시키세요. 엄마는 그만 회전을 시켜야지 돈이 딱 묶여 있으면 엄마 숨맥혀 죽어. 좋으니까. 엄마 미쳐 죽어. 엄마 승질에 엄마 승질이 급하거든. 승질이 막 탁탁 뛰어. 그러니까 안 돼. 엄마 승질이 땅은 원래 있어야 되지. 잘 안 팔리거든. 땅은 안 팔려야죠. 요새 잘. 그러니까 건물을 사서 월세 나오게끔 회전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 아파트 거예요. 팔면은 월세 나온 거 다주택이나 그런 거. 네. 융자를 좀 끼더라도 모자래도. 아니 저기 봐 언능 같은 거 저가시면 되잖아. 좀 시골로 거. 가더라도. 여기 영인 양지 쪽 그런데 괜찮겠어요? 네. 그쪽에는 안 맡겼으니까 괜찮아요. 혹시 팔리면 언제나 팔리겠어요. 내놓긴 내놨어요. 다 누가 한 사람 보러 오고 안 오네. 봄. 봄에나 팔리겠어요? 내년 봄에. 꽃피는 3, 4월에. 팔리겠어요? 예, 그때는 팔리겠어요. 그리고 나 그 작년에 교통사고 난 거 합의 언제나 되겠어요? 합의금을 너무 쬐끔 준다고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난 내출을까지 왔었어요, 작년에, 4월달에. 1년 반 됐어요, 지금. 내출을 이만큼. 근데 아직까지 합의를 안 봤어? 응, 피가 이만큼이 고였는데 제대로 말라붙어. 버스에서 넘어졌는데 나는 몰라. 그 다음날 깨놨어. 머리를 갖다 부딪혀버렸어. 뺏쪽은 데다가고 피가 이만큼이 흘렀고 뇌출혈로 판명이 나왔는데 일주일이나 되니까 MRI 찍으니까 딱 거기서 말라갖고 없어졌어. 보험회사에서 안 만들어요? 아, 저기. 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데 너무 조금 준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어. 억울해갖고 나는 뇌출혈까지 왔잖아. 그 머리가 가끔 아프고 어지럽잖아. 옛날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소송 걸겠다 막 겁을 주면서 지금도 합의야 재발할까봐 혹시 또 피가 속에 어디다 다치고 터질까봐 한번 터져놨어. 뇌출혈 왔었어요. 이만큼 고여있더라고요. 까맣게. 근데 그게 서서히 말라갖고 없어졌어요. 약물치료하고. 계속 올려면 수술해야 된대. 네. 근데 다행이네 그래도. 근데 그 합의를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참 많이 도와줬네. 본인 할머니가 도와줬어요. 시할머니가 옛날에 이뻐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이뻐하셨어. 그 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아, 그 할머니가 잘 때 싹 만져줘갖고 도와준 거야. 꿈에도 보이더라고. 그 할머니가 도와주셔. 그 할머니 도와줘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이번에 성목기계. 그래. 성목기에서 그렇게 저걸 한다니까. 깝깝해서 못 살겠네. 친정아버지. 아, 그거, 낙골 그거 넣어놓을게. 근갑다. 산에서 누워 계시다가. 그 소개가 있으니까 답답한갑다. 합의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어. 엄마 마음이 저게니까. 아니, 나는 돈을 700만 원만 줘도 되겠어. 근데 뇌출혈까지 온 사람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진단까지 다 냈는데 버스 공제회사에서 자꾸 300 이렇게 하니까 나는 700만 줘라. 처음에 1000만 원 불렀다가 예전에 뇌출혈 그 변명이 있잖아. 그리고 목 디스크도 심하게 아팠잖아. 원래 조금 있었는데 디스크가 이제는 심해 불잖아. 5번 6번이 더 많이 붙어붙잖아. 몸이 아프고.